안녕하세요. 케이터들입니다. 자, 오늘 낚시터에 좀 나왔고요. 오늘 동절기인데요. 공기가 아주 차가운 그런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에는 낚시인들이 낚시하기에 아주 힘든 그런 계절인데요. 오늘 방한용품인 제가 사용하고 있는 1인용 텐트에 대해서 오늘 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치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를 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피시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요. 자, 이 모양을 접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펴시고, 자, 이렇게 펴시고, 아, 뒤에는 이렇게 뒷문이 있고, 차크가 있어서 풀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펼쳤으면은 이 내용물 중에 나사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바닥에 박는 이런 나사 모양의 박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하나씩 바닥에 박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있으면은 받기가 아주 편한데, 이렇게 나사식이기 때문에 돌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돌려주면 되고요. 자, 반대쪽도 이렇게 끈에 끼워서 돌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했고, 자, 뒤쪽도 이렇게 끈에 끼워서 바닥에 뭐 이거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사를 전동 드릴을 갖고 다니시면서 나사로 그렇게 박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줬고요. 자, 이쪽도 네 쪽을 다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네 쪽을 다 해줬고요. 자, 이쪽 뒷문에 문도 이렇게 열어서 자크를 열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뒤에 있는 끈으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자, 이쪽도 자, 이렇게 해서 말아서 자, 이렇게 묶어주면 이쪽이 뒷문이고 저 앞이 앞문이기 때문에 이 뒤로 낚시 의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낚시 의자인데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낚시 의자를 집어넣으면 아주 앞방향으로 보고 낚싯대를 설치하고 사용하는데 아주 충분합니다. 자, 옆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내부에 의자에 앉아 보겠습니다. 의자에 이렇게 앉으면은 밑에 부분에 이렇게 다리를 놓고 이렇게 윗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도 문을 이렇게 지금 묶어 놓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뒤에 문도 이렇게 자크가 있어서 앞뒤로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의자를 놓고 이쪽에는 가방을 놓고 아니면은 난로를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혼자 사용하기에 1인용으로는 아주 딱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자, 이 제품이 전에는 몇년 전에 제가 구입한 건데,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고, 앞문짝도 있고, 뒷문도 있고 해서 출입하기도 좋고, 사이즈도 낚시 의자가 딱 들어가고 낚시하기에 아주 좋아서 제가 몇 년째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이 텐트를 보시고 좀 구매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고 이거 대용으로 유사한 게 있는데 그 텐트는 뒷문짝도 없고 좀 천도 얇고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다른 분이 좀 사신다고 그래서 제가 산 거를 좀 구경을 했더니 너무 약하게 생긴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이거는 저 위에 커튼도 있고 해서 비가 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지금도 이런 가격 대비 이런 제품이 있으면 하나 더 구입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1인용 낚시 텐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그나마 좋기 때문에 오늘은 펼치고 접는 데까지 그 다음에 구조를 좀 말씀드렸고요. 자, 다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기 때문에 텐트를 걷고 그냥 낚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추운 날씨에 낚시를 할때그 설치를 하고 의자에다가 낚싯대도 거치하고 하는 것들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해체 걷어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다시 꼭 역순으로 역순으로 요거를 풀러내면 됩니다. 하나씩. 자, 하나. 자, 되도록이면은 대각선 쪽으로 그렇게 풀으시면 좋습니다. 자, 몇 년째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 이 동절기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절기만 사용하다 보니까, 2, 3개월만 딱 사용하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빼놓은 거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보관을 하시고요. 아, 걷을 때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안으로 의자를 빼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한쪽 면을 이 안으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으시고 이렇게 접으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접히고요. 이거 접힌 거를 접을 때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접으시면 되고요. 자, 요 케이스에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안에 내용물도 안에다 넣어서 넣고요. 자, 안에 텐트 천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자글을 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자, 오늘 동계에 사용하는 샤워 텐트, 1인용 낚시 텐트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